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잠시 후에 박재영 차장님과 만나기로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 계시니까 계속 그냥 인터뷰 이어가죠. 박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 차장님도 오늘 이번 주가 힘드신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데 약간 목요일 오후 느낌인데요. 박 차장님 얼굴도. 뭐 찬물 들어갔다 뜨거운 물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심한가요? 혈액순환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정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휴,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오를 거면 굳이 어제 왜 이렇게 빠졌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리스크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오늘은 시장이 대단했죠.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예. 프로그램 매수가 5분 동안 이제 정지되는 건데요. 코스피가 5% 오르고 코스닥이 6% 오르면서 양시장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오늘 107포인트 올랐고요. 코스닥은 42포인트 올랐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상승장에 기름을 부었어요. 샀어요? 네. 코스피에서 934억, 네. 코스닥에서 무려 4,200억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거든요. 코스닥으로만 보면. 예. 최근에 그렇게 매수를 안 하던 외국인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오늘 매수를 했고요. 종목은 주로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종목들입니까? 네, 오늘 바이오도 바이오 굉장히 좋았고요. 제약들? 네, 예. 그런 쪽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목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시장의 지표를 사겠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의 코스닥 비중은 10%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런데 외국인이 뭐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많이 샀고요. 오늘 상승 종목 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코스닥이 868, 아, 코스피가 868 종목 상승했고요. 26종목 하락했습니다. 예. 코스닥은 1266종목 하락했고요. 39종목이 하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미사일 쏜 네. 다음에 시간의 종목을 한번 봤거든요. 미사일 아니라 오늘 폭파? 아, 폭발 예. 미사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폭파하고 나서 코스피 시장에서, 아, 코스피가 아니라 전체 시장에서 시간외로 하락한 종목이 1900종목이고요. 예. 이건 거래가 된 종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외로 6시까지. 네. 상승한 종목은 한 150여 종목, ETF 다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그러니까 본장과 시간의 장이 완전 그렇게 첫 시간 후에는 정반대, 또 북한 소식 때문에. 네,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8원 80전이 하락했습니다. 예. 워낙 강세였는데 지금 시간외로 환율이 7원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이번 사건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봐야겠죠. 뭐 그렇겠죠. 다른 뭐 특별한 이유가 없었으니까 시간으로 지금 1214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NDF에서 예. 지금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종가는 1207원이었습니다. 8원 80전 하락한 분위기가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이 3개월 만에 3월 24일 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거든요. 예. 오늘 3개월 만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아침 일찍부터 발동이 됐죠. 10시 50분. 코스닥은 11시 2분에 발동이 됐으니까 네. 굉장히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뭐 주요한 뉴스들은 어떤 게 있었어요? 오늘 주요한 뉴스는 뭐 별로 없었던 걸로. 네, 그냥 북한 오른 게 그냥 오른 올랐어요. 게 네, 뉴스. 뭔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되게 이럴 경우 이제 기자들도 참 쓰기 애매한 것이, 어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내렸을 때왜 내렸는가 하는, 쓰긴 써야 되니까 보면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제기되면서 내렸다고 썼잖아요. 그럼 그럼 오늘은 오늘은 뭐라고? 오르는, 그럼 2차 확산 우려가 많이 줄었나 싶으면 그건 아닌데. 네, 계속 확산되고 있죠. 예. 네. 그럼 어제 내린 이유가 그게 아니었던 것인데. 그랬던 거죠. 네. 시장의 변덕을 어떻게 다 일일이 해석을 하겠습니까? 예. 오늘 공부 하나만 짧게 하고 그럼 원포인트로 배우고 가죠.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면 제일 좋겠습니까? 아, 짧게 그러면 두 개만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세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서 시장은 주도주 찾기, 여기에 지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택트가 잘갈 것이냐, 컨택트가 잘갈 것이냐, 지금 계속 일주일 상간에 그러고 있거든요. 예.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드리면요,
미국도 지금 헬스케어, IT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보고자료가 있더라고요. 미국이요? 네. 미국의 제약주? 헬스케어와 IT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예예. 예. 미국이 3월 이후에 미국도 지금 개인들이 투자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작하기 전에 허츠 주식 사고 있다라고 망한 회사가 신주 발행한다. 네.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기사 읽어보니까 원래 40센트던 주가가 6달러까지 올라갔대요. 개인들이 엄청 사서. 우리로 치면 정리 매매할 때 주가 오르는 거예요? 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사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거래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의 IT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미국도 3월 이후에 헬스케어,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이게 뭐 넷플릭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고요. 반대로 부동산, 금융 섹터로는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다. 이 해당 펀드 내에 업종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저기 막대기가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을 하나 준비해 오셨네요. 네, 예. 왼쪽이 헬스케어고요. 그 옆에가 IT입니다. 왼쪽부터 작대기가 급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게 비중이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헬스케어와 IT 쪽에서로 자금 들어오고 네. 금융 쪽이나 뭐 부동산, 유틸리티 이런 쪽에서는 자금 빠져나간다. 그 말을 그래프로 한번 더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예. 그래프로 보면 정말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비중 자체도 IT 헬스케어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부동산 금융 쪽에서는 비중이 작아지고 있다. 네. 펀드 매니저들도 이쪽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쪽이 좋으니까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잠시 후에 이제 IT 이야기 하니까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됐었던 것은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좀 완화할 것이다 라는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로 해서 묶어놨더니 네. 국제표준 설정에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불리하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웨이가 중요 기술표준 기구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화웨이랑 거래하기 무서워하는 미국 기업들이 이 국제표준 기구에도 참석을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 국제표준 기구에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밀려나게 되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밀려나서 이거 풀어줄 것이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오면서 5G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예. 화웨이와 관련된 RFHI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대거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이 뉴스 없었더라도 상승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튼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차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